갑자기 무슨 3년 전부터 고구마에 미쳐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. 농사요? 수확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. 아니 근데 잠깐 좀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? 신랑이? 아니 고구마를 캐다 중간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? 하신 거는? 지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. 바람은 바람이고요. 아주 그냥 속이 상해 죽겠어요 진짜. 돈 문제나 사업 문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근데 이 대주님이 네. 벌리면 안 되고 이 양반 같은 경우 지금 사업하세요? 원래 사업을 유튜버를 하는데 너무 잘했거든요. 네. 근데 갑자기 무슨 3년 전부터 고구마에 미쳐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. 농사요? 그래서 제가 말리고 말리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. 이득이 안 갈 텐데. 그러니까요. 이득이 하나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쫓아갔거든요. 네네. 세상에 갔더니 여기저기 세계 각국의 러시아, 뭐 필리핀, 뭐 중국 이 나라 저 나라 있는 여자들을 그 농사 짓고 할 때 와가지고는 다 일시키잖아요. 뉴욕 그렇죠. 네, 네.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. 아니 근데 잠깐 눈판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. 신랑이? 그랬게요? 눈 만났어요. 그랬게요?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없어졌길래 같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. 이상한 눈치가 딱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진단서 가져라고 어느 병원이냐 그래 가겠다 그랬더니 아 네 자기를 못 믿냐면서 우리서 큰소리 치는 거예요. 네네. 나중에 띠리릭 하고 카드가 끊겼는데 세상에 호텔에 끊긴 거 아니에요? 어? 간 크다. 호텔에서 끊었어요? 아 그러니까요. 일신에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속 터져가지고 왔어요. 네네. 어떡하면 편안하고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. 그렇게요? 네. 근데 우리 여기 이제 혹시 대주님을 보면 이 양반 같은 잡히지 않는 물고기 같다? 그러니까 내 손에 잡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. 응? 그리고 빠질거리면서 다녀야 돼. 한 자리 가만히 못 있어 이 사람. 응?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길동 같기도 하고 이 양반이? 그리고 돈 버는 재간은 있어요. 근데 지금 사업도 괜찮고 오래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데도 이상이 없어.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야한 것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응?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마음을 얻어놓고 만족이 안 되는 거지. 응? 아, 속상해요. 그 양반 같은 경우에 그 농사를 정말 질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. 그쵸. 내가 봐도 그래요. 왜냐면 그런 시선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흥미로운 게 있어야 되시는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를 선택을 해서 어?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 관리 잘해야 돼. 그 하지 말라 그러면 농사 안 짓지 않을 거예요. 진짜요? 재밌어서. 그럼 수확하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재밌고. 제가 보기에는 사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구경하는 것 같아요. 이 여자 저 여자. 아니 그러니까 모텔은 왜 갔다 그러셔? 아 피곤해가지고 자기가 잠깐 쉬러 갔대요. 대신 내갖고? 네. 그게 말이 되냐고요. 약간 그런 식당을 데리고 사는 거야. 아, 그래도 어두웠어요. 딸도 있고 아직 결혼을 못 시켜가지고. 걔 이제 결혼할 때까지라도 그렇고 저는 이혼은 좀 안 하고 싶어요. 이혼까지는 안 하고. 근데 내가 인간의 바람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녀야 돼. 그러니까 우리 엄마 눈을 피해서 애기처럼 아는 건 뻔한 건 재미가 없어. 모르는 게 더 재밌는 거지. 근데 그 지금 고구마 농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안 접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?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거를? 오직 해야죠.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왔는데 응? 네. 왜냐면 외국 사람 뭐 각양각색의 나라 사람이 오잖아요. 얼마나 재밌겠어요. 쉽게 말하면 철이 덜 나신 거지 이분은. 어떻게 제가 호기심 호기심이 많으신 거지? 네. 이 양반 자체가 아?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고구마 농사는 그냥 내비두고 그래. 엄마가 따라다녀. 아, 계속요? 어, 캘 때도 가고. 시간을 주지 마. 같이요? 어. 고구마 캐다 무슨 사단이 날 줄 알아. 어, 제가 갔는데도 미쳤다라고 했는데, 제가 옆에 따라다닌다고 그럴까요? 아니, 수학을 다 할 때까지 있으시라니까? 수학 끝나고. 수학 끝나고 고구마 이제 캘 게 없잖아. 네. 그럼 내년에 또 있잖아요. 내년 또 그렇게 하고. 아니, 고구마를 캐다 중간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? 이거 모텔 가신 거는? 그러니까.
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잠깐만 좀 팔아도 그렇게 되는데. 네네. 제가 어떻게 360을 그 시간시간마다 계속 고구마 필 때는 짧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고구마를 같이 수확하도록 해요. 심을 때도 하고요? 심을 때도.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? 이 사람이 손을 떼지 않고서는 엄마가 그 물적 같은 거 써서라도 그런 건 안 돼요. 안 돼요? 그런 건 안 돼. 그래서 어떤 행동에 관한 부분인데 네. 이분이 여기 재밌거든 지금. 실증이 안 났어. 저도 그럼 같이 농사 지은다는 거예요?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따라만 다니세요. 그러니까. 따라만 다녀. 양산 딱 쓰고 선글라스 쓰고 감시하라는 얘기지. 거기에 젊은 여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까요. 어? 내가 봐도 풋풋하더라고요 이것들이. 그죠?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야 수학 때. 그거 한번 몇 번만 해보세요. 지금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. 네. 따님도 점잖하고 자기 고집,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 세고 좀 느려. 네. 이 친구는. 네. 그래서 외골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손이야. 이 친구는 말로 되는 자손이 아니었어.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맞을 것 같고. 여기 신랑 같은 경우는 아직 찰나지 않은 아들이야. 아들이 없어서 그럴까? 내 보기에 이 양반 단돌이 좀 잘해야 될 것 같고. 근데 이 양반이 정을 주고 길게 막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만나는 사람 아니야. 일회성인 것 같아. 그래. 응? 아, 저는 이러다가 정말 임신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걔가 꼬일까봐 저는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. 그냥 젊은 여자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름 잡아야 건데. 냉정해. 그리고 냉정할까요? 저분 냉정하시고 많이 있어. 고구마 한 박스 줄 거야. 진짜? 네. 그 농사 져서 자기네가 그걸 다 먹어? 아,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또 바랄까봐.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. 장신 노는 게 다 즐거워요. 그런 얘기 하지 마요. 아들까지 못 챙겨. 조금 안심해요. 그래서 좀 아이 같은 데도 있고 사람 자체가 그런 건데 성향이. 네. 근데 단 여자 부분의 그런 부분에 꽂혀 있는 거라.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놓고 두 집 살림하고 그럴 사람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고 그잖아. 그쵸? 임신할 건 걱정하지만 알아서 고구마로 줘서 뛰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양반이 놀려고 고구마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. 그러니까. 놀려고 하는 거야. 놀려고 걱정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놀려고 한다니까. 진짜 너무 걱정해요. 그러니까 따라다니세요. 좀 지겨워갖고 다른 걸 찾을 거야. 마누라가 감싸 나를 시작하면 응? 싸우지 말고 지루하게 어차피 이혼 안 하신다며. 네. 지금 대실 들어간 것까지 예. 했는데 뭘 더 저희 얘기를 하겠어. 끝까지 아니라고 갈 때만 하니까. 그치. 승진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에너스를 세. 오늘 처분 이론이 몇 명이지? 네. 어? 저기 중국에 몇 명 저기 네. 또 몇 명 북한 몇 명 해가지고 아, 머리 숫자를 세. 아, 네. 그 중간에 세어보고 있어. 하나 빠지면 잽싸게 찾아보면 되지. 그 넓은 밭에 남자들이 저는 다 줄 알았거든요. 네. 남자 코빼기는 볼 수가 없고 다 여자들만 아니 이분은 남자 안 써요. 앞으로도 남자 안 쓸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. 왜냐면 풀어놓고 입맛대로 어. 쓰시려고 그러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이거 뭔 일이에요. 대주님 애기 같아. 어. 재밌나 봐 그게. 응? 그래요. 하필이면 그거여서 문제인데 자기 속상하겠지만 어떻게 병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뜰이 끊기잖아. 그다음에 모텔로 쫓아가. 그럴까요? 같이? 알겠습니다. 방법을 그렇게 바꿔. 알겠어요. 이 약만 먹은 거예요. 계속 머리를 쓸 거니까. 네. 왜냐면 이혼은 안 하고 나머지 종은 좋은 거 같으니까.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어. 아유, 그건 정답이. 세상에 고구마 농사 짓는 이런 사람도 처음 봐. 놀기 위해서. 근데 처음 봐요. 이거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여쭤봐야 되는 고구마 농사를 어떻게 안 지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. 그게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그래. 건강도 괜찮은 거고 사업도 괜찮고. 애도 그렇고. 그래서 얘는 올해나 인연이 없고. 그래서 요것만 좀 잘 단돌이를 하셔서 좀 헛돈이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기는 놀이터라 돈을 갖다 버리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단돌이를 하면서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다른 데로 옮길 거니까. 아, 저는 솔직히 여자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저 한편에 이제 걱정거리인 거긴 해요. 이 사람 스타일은 이게 뭐 정을 주고 만날 타입 아니에요. 정주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이거. 응? 노는 거예요 애기 그야말로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를 문제가 되는 게 그거. 단돌이를 그렇게 치면 귀찮아서 접을 것 같아요. 네네. 알았죠? 네 알겠습니다. 네네네.